자, 밥 먹고 합시다. 우리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쓰던 신발 주머니 기억나? 응. 이거 아빠 계속 쓴다. 이거 아마도 노망나서 내가 치매 병원에 요양병원에 가면 이거 들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습니다. 리모컨 어디 있어? 테레비 리모컨? 아빠 영상 좀 하나 켜줘. 아침에 틀렸던 제주 흑돼지 상룡이 형이 대천으로 사왔던 고기를 그 훈제 훈연해 먹고 남은 걸 흩어지게 먹고 흩어지게 먹고 남아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끓였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연아, 한번 맛있게 먹어봐. 근데 우선 조금만 줄게. 입맛에 맞으면 먹고 입맛에 안 맞으면 이거 다 아버지 줘. 이게 아마 더 짜졌을 거야. 아까 싱겁게 했는데 치고 놀았더니 막 땀이 우수수 쏟아지네. 그거 나도 그건 어차피 나오지도 않네. 그냥 우리만 보는 거지, 그지? 네. 오늘 아침 건데? 어제 저녁 거 같은데? 다음에 물 타 먹어. 과일로. 현아, 이거 아이폰으로 사진 한 장만 찍어주라. 아이폰이 화질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나도 다음에 아이폰 쓸까? 오빠가 아이폰 쓰는 건 힘들어요. 글씨 너무 작지?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힘들어? 네. 호박 먹어봐. 맛있네. 호박 싸고 좋더라. 거기 많이 사와. 그리고 오늘 아침 내가 이야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먹으니까 수연이하고 엄마하고 은원에서 로만바스 로만바스 미리서 예약을 해놔야 혜천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방갈로? 그걸 예약을 해놔야 전화해서 바로 보려야 돼. 바로 엄마랑 그거 꼭 예약해놔라. 알았지? 그럼 이번에 가자. 그 청소가 아마 세 번. 어? 12시에 나와. 안 해도 되고,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12시 한번 나오고, 오후 5시, 6시 한번 나오고, 저녁, 아니, 12시에, 6시에, 다시 12시에 이렇게 6시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느낌에. 내가 영어도 외웠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루에 세 번 나오거든. 그거를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시간에 하는 거야. 어? 그리고 방갈로에 가서 쉬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서 쉬고,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서 먹고, 바깥에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무 때나 써들어. 그리고, 아까 말하잖아요. 술만 들어갔어도 온몸에 열불이 이렇게 긴백처럼 딱 잡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니 편한데 왜? 어차피 불가마 이용료는 그냥 들어가 입장하면서 내는 거야. 이용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네. 나 이거 맛있는데?
야, 바닥에 있는 가스를 다 태고 위로 올렸어. 벌써 우리 집 내렸을 때 야, 들었다. 내가 계속 내려가서 확인했었다. 나 아빠가 그때 내가 싹 위로 올리고 이제 땡기려고 책상 밑에 막 꺼내고 올리고. 근데 이미 지하가 잠기면 4일 내내 비가 오는데 다 잠기지 않을까. 야, 20년 동안 잠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혹시나 예전에 올려놓고 왔을 뿐이야. 15년 중에 15년 정도 제일. 근데 지금 어제 정말 많이 왔는데 아주 괜찮잖아 지금. 그때 가는데도 지금 방수해가지고 노랑가는 같이 방수했다 나왔기에 그냥 바다 처마에다가 세미지 판넬로 만들었잖아. 직접적으로 집에 비가 안 들이치잖아. 나 어제 판 정도 샀는데 수장 안 되고 올라왔잖아. 어제보다 더 많은 비가 오잖아.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4일 동안 5일 동안 3박 5일 동안 집 비워놓은 상태에 혹시 비가 오면 잠길지 몰라서 그냥 해놨다고. 그 말을 들으려고 이제까지 한 거야. 나중에 5,000원이었잖아요. 어제 이마트 갔더니 2,000원. 다른 데는 갔더니 5,000원이었다며요. 한 박스에 5만원. 박스 사가지고 주세요. 그러면은 20개 들었었으려나? 그래도 2,500원이지. 야,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런 나라 아버지와 아들이하고 뉴스 볼까? 내가 군대로 갈게. 아들아 엄마 안 돼요. 그렇지? 사복 입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토일날 사복 입고 먹을만해? 손이 가는 거지. 먹을만한가 본데? 근데 역시 내 아들이야. 야, 다음에 군대 가. 그래야 군대 갈까? 왜 그래 삐죽한 얼굴을 해? 나 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중이야. 왜 우리의 유대관계를 당신이 삐죽삐죽. 신경쓰지 말고 왜 그래. 아니, 나 아까도 강북에 있는데, 관람객에서 리액션을 하니까 내가 보여서 그러지. 1박 2일 볼 때는 막 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왜 나는 비판적으로 보냐고.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이다. 우리 아들 놓고 사랑하면 알겠어요. 엄마가 아들아 한 명 이렇게 사랑하면서 아웅다웅 사는 거 보니까 어때? 결혼을 하면 하자 이런 생각이 들지? 결혼의 행복을 살아. 떡다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떨어진 거야? 당신 발라낸 거야? 떨어진 거지, 여보. 왜 봐봐요. 우전적으로 징기스칸의 후예야. 무슨 식으로 말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다 왜 빼냐고. 여기다 이거 구급도가 좀 그렇잖아요. 뭐가요? 누가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래도 보여서 물어본 거지.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라고 말하면 똑같지. 이거 봐봐요. 어? 떨어진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이제 시원 한 살 먹더니, 이제 막 앵겨. 받아들어, 막 때리겠어, 이제. 너도 그 느끼지? 내가 점점 밀려가는 거 느끼지? 지나면 맞을 것 같아. 어, 삐꾸는데? 50개 늘려가.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다고. 오리지널 그냥 그래. 아까워? 어? 아깝냐고. 이 맛이 보면 똑같은 맛이다 이 말이야? 이 색깔도 다르잖아. 맛이 달라. 그거 안 봤어요? 아빠 다 타시는 아, 한 통만 있는 줄 알았어? 두 통이야. 아, 이거 좀 어려운 부터인데? 사랑 김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김 좋아합니다. 의자. 저 의자 컬러 색깔로 저렇게 나와 있는 게 뭐냐고. 거기 전화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 저는 저렇게 파랗고 하얗고 아룩달록하게 나올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생겼지? 양 화면이 저렇게 보이는 거야.
맛있지? 아. 제가 씨 남산 많이 나가야 돼. 당신이랑 나랑 유튜브 할까? 재밌는 거 다 옛날 그 구봉수하고 이기동 비상병이 하듯이 만남하듯이 거기다 좀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착한 아내와 무식한 남편 아니면 옛날에 우리 결혼 하기 전에 연애 때처럼 뭐였더라? 미녀와 야수 뷰리 앤 비스트 아니면 선녀와 남편 뭐 이런 걸로 컨셉을 만들어야 될까? 나이 먹고 70과 80과 돼가지고 할 거 없는데 재밌지. 맛있네. 다시 물, 뜨거운 물, 계량컵 한 컵, 열쇠컵 받으면 그런 컵이나, 두컵 넣고, 살짝만 퍼서 끓여. 팔팔 끓지 마. 좀 싱거워지. 내가 먹을 거니까요. 내가 부탁하잖아요. 다시 부탁드릴게요. 계란컵 두 컵 넣고 팔팔 끓이지 말고 파르르 끓이면 그냥 끓여주세요. 네 하면 화가 안 나는데 거기다 뭔 일을 하니까 하니까 화를 내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찌개 느낌인데 국 느낌 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국 느낌. 메이비 샤베. 괜찮다니까요? 좀 싱겁게 먹고 싶어서 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찌개 한번 먹어주고 국으로 먹게. 있잖아요. 저기에 붙일 만한 거울이 있는가 좀 생각해봐요. 옥상에 천막 안에 거울 몇 개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뒤에 한번 뜯어버리고 거울만 떼내가지고 쓰고 거울만 갖다가 저기 다 뜯어버리고 복수고 그래야 되는데 괜찮아요? 담배로서 하듯이 먹으면 수국이 아니라 괜찮아. 커피 한 잔만 봐줘. 수국을 처음 아빠가 아무튼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 마시면서 담배 엄마 컵에 있는 물 버리고 담배 들어가는 복수국은 수국 들어가시면 배가 쑥 나오고 그걸 내뱉으면 배가 쑥 들어가고 반대로 술을 들어마시면 배가 쑥 들어가고 술을 내뱉으면 배가 쑥 들어가고 술을 들어마시면 배가 쑥 들어가고 둘이 있는데 구독을 했어. 옥상 고쳐주겠다고 인간 그 친구 딸들이 나를 구독을 한 거야. 세 식구가 세 식구가 한 채 영향을 못 나와. 근데 아빠 아빠 삼촌이 자기 인생을 기록을 하고 되돌아보려고 찍는 거는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도 어찌됐든 여러 사람이 보는데 10번 중에 9번은 붙더라도 한 번 정도는 정말 빼고 윤동국이 몇 년 전이야 헬스 낯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나 붙이는 게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날은 야 씨 그냥 구독 빼 하지마